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4일 월요일 오전 9시입니다. 존 볼턴 미국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하노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것과 같은 점도 있고 새로운 점도 있습니다.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빅딜을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빅딜은 뭐냐? 김정은은 가지고 있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다 없애고 그렇게 하면은 미국은 북한이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빅딜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문서화해서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김정은이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재를 더 강화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놓겠다.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어제 저도 존 볼턴 대사로 부릅니다. 보통 이분이 유엔 대사를 한 분이기 때문에 존 볼턴 대사가 보좌관이죠. 지금은 CNN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CNN 말고도 팍스 뉴스, CBS와 잇따라 인터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노이 회담을 설명하는데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페이스대로 비로소 1년 동안 헤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대로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데서 나오는 자신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게 실패한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왜 실패한 것이 아니냐? 미국의 국가 이익을 지켰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국가 이익을 포기하면 그게 실패한 회담이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를 볼 수 없다. 배딜, 나쁜 합의보다는 노딜, 합의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즉 비핵화를 계속 요구했다.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라고 압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하나는 한글로 번역된 거고 다른 하나는 영어로 된 문서 두 개를 건넸는데 그 문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그리고 김정은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 그것이 적혀있다. 북한은 트럼프가 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아주 좋은 위치에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 점을 활용하라 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상에서 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준 문서 속에서 제시한 대로 광범위하게 정의된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비핵화가 뭐냐? 이걸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헤맸는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3월 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특사를 통해서 전해준 비핵화는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진행되는 걸 보니까 그것은 거짓말이고 김정은이는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자기들 말로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비핵화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한미동맹을 해체하면은 우리는 핵을 폐기할지 말지 생각해보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된 상태에서 미국을 상대로 핵 군축회담을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존 볼턴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는 바로 이거다. 해가지고 정리된 문서를 던져줘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페이스대로 가자는 거죠. 그리고 비핵화의 개념 정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회담이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김정은이가 말하는 비핵화 쪽으로 갔어요. 왜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편에 서버리니까 김정은의 비핵화를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존 볼턴은 우리 그렇게 안 한다.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는 이거다. 즉, 당신이 가지고 있는 대량 살상무기 전부 없애야 된다. 전부 없애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큰, 통 큰 요구를 한 게 김정은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볼턴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넨 비핵화에 대한 정의 하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수용하고 거대한 경제적 미래를 위한 가능성을 가진 빅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보다 못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지가 그 회담의 핵심이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낸 카드는 양보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른바 고철 수준의 영병 카드를 또 꺼냈다. 이런 이야기죠. 매우 제한적인 양보로 노후화된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의 일부분이 포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변 핵시설 폐기 내용이 볼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빅딜을 수용하도록 계속 설득했지만 그들은 그들 의사가 없었음을 확인을 했다. 그래서 회담이 깨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미국 상응 조치는 뭐냐에 대해서 볼트는 처음부터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부터 거기에 있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면 경제발전 전망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제시한 카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와 뭐가 다르냐? 그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이 과거와 다른 것이다. 과거와 다른 것이다. 요게 과거와 다른 것이다. 라고 거기에 아주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의가 되려면은 기차가 여러 역을 거치듯이 많은 역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하노이 회담도 그런 역 중에 하나다. 따라서 대통령 계속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북한 비핵화를 원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다. 김정은은 북한의 권위 있는 통치자이고 그가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을 한다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북한 정권 교체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속 비핵화가 뭔지를 지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비핵화를 가지고 워낙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볼턴이 작심을 하고 이번에 비핵화가 뭐냐 하는 정의를 내리겠다. 바로 이 회담의 가장 큰 중요한 의미가 이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에게 직접 밑에 아래 사람 통하지 않고 김정은에게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는 이거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맞추자. 이렇게 해서 회담 방향을 확 틀어버렸다는 겁니다. 외교 창이 닫힐지 모른다는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싱가포르 1차 회담에 이어 하노이에서도 문을 열어놓았다. 북한은 그 문을 지나가면 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죠. 북한이 계속 핵연료를 생산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볼턴은 맞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냈는데 볼턴은 맞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더라도 최대의 압박, 맥시멈 프레셔라고 그러죠. 최대의 압박, 즉 경제제재입니다. 압박작전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지렛대는 약화되지 않는다. 미국 지렛대는 약화되지 않는다. 또 이어서 애초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인 것이 경제제재인데 계속할 것이다. 선박 대 선박의 환적,
이건 주로 기름을 실을 때, 기름을 밀수할 때 이렇게 합니다. 북한이. 못하게 더 옥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과도 북한을 더 압박하게끔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할 때 제재 해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아주 결론이네요. 문제는 최대한의 압박을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선박, 대선박 밀수, 그리고 다른 나라와 더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거꾸로 이판에 연설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미국과 협상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닌데. 볼튼 대사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을 하면 안 되죠. 이거 북한은 정상이 아닌데.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은 틀리지만은 뭐 미북 정상회담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은 틀린 말이, 한반도에서 정상은 대한민국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란 말은 저는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북한도 정상회담이라 안 했습니다. 순회회담이랍니다. 순회. 정상은 딱한 사람밖에 없어요. 북한이 오히려 용어를 더 정확하게 씁니다. 그러면은 기자가 볼튼에게 좀 곤란한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이상의 어떤 조치도, 영변을 포기하는 것 말고는 다른 조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을 미리 몰랐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김정은의 입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북한에서 테이블 위에 뭘 내놓을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은 맞죠? 김정은이가 수령이고 하느님이니까 김정은이 입에서 뭘 나올지는 우리는 몰랐다. 그러니까 실무자들 회담 그거 다 무시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내 가장 큰 소득은 트럼프가 김정은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것이고, 김정은에게 할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 다음 결정은 이제 김정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미북 정상회담 덕분에 김정은의 국제적 이미지가 향상된 것밖에 없지 않느냐 하니까, 볼튼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왜 1년 내에 북한이 비핵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틀렸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볼튼은 일단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을 경우 몇 가지 예외를 포함해서 해체를 수행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관련해서 1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그런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걸 믿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페이스로 할수 있도록 문서를 딱 적어가지고 김정은한테 던져버렸다. 이 말은 문재인 정부에 속았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전략적 결정, 이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했는데 그걸 믿었더니 아니더라. 그래서 이번에 단단히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바로 잡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쭉 듣고 있으면은 완전히, 뭐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 북핵 대화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최후 통첩한 겁니다. 이걸 받을 것이냐, 아니면 더 강한 제재를 받을 것이냐.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 김정은으로서는 참 난감하죠. 제재를 완전히 풀어달라고 했더니 따라온 대답이 딱두 가지입니다. 영변, 그런 시시한 거 말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화생방 무기, 대량 살상 무기, 핵, 세균 무기, 화학, 독가스죠. 미사일 다 없애라. 그러면 우리가 전례 없는 투자를 할 것이다. 도와주겠다. 그리고 그걸 듣지 않으면은 제재는 계속된다. 아니, 제재는 강화된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아주 든든하게 느껴지네요. 볼튼 대사가. 감사합니다.